좋아하는 곡이에요. 너무너무 이뻐요, 소리가. 선생님 한번 쳐볼까요? 치면 소리가 이렇게 이뻐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파트하고 선생님 파트를 선생님이 두 사람이 치는 걸 한꺼번에 쳐서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소리도 이뻐요. 한번 쳐볼까요? 악보를 먼저 보세요. 어느 손으로 치죠? 오른손. 왜? 기둥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시단서. 어느 손가락 번호가 먼저 시작해요? Finger number 4. 4번이죠? 그리고 hand position은 오른손은 까만 것만 세 개, 똑같아요. 그래서 4번, 그 다음 또 4번이네. 왜? 손가락 번호가 없으면 같은 번호를 치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3번, 4번, 3번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3번이에요. 손가락 번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2번으로 쳐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어디? 왼손? Finger number 3. 그러면 어디예요? 까만 건반 두 개, 세 개? 두 개에서 치죠. 그쵸? Finger number 2, 3. 여기예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가장 헷갈려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4번인데 2, 4번 치면 안 되고요. 오른손 4번. 2, 3, 4. 이거 쳐야 돼요. 왜죠? 오른손으로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탠서. 기둥이 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두번 치고요. 왼손으로 두번 쳐야 돼. 이번에는. Finger number 2. 왜?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왼손으로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가야 돼요. Finger number 3.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틀리는 거예요. count. 왜죠? Have not. 피자 반으로 쪼갠 거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게 오른손으로 갔다 왼손으로 갔다 왼손에서 오른손 쳤다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정신 못 차리면 오른손 3번 쳐서 노래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오른손 finger number 2, 3, 4 까만 건반 3개에 놓고요. 왼손 2, 3 까만 건반 2개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손 4번으로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자장가니까 천천히 갈 거예요. 1, 2, 3 right hand 4, 4, 3, 4 왼손으로 finger number 3. 그 다음 또 오른손. 그쵸? 자, 맨 마지막 줄에 선생님이 2를 몇번 쳤을까요? 이 노트를 빨리 계산해 보세요. 5번. 그쵸? 5번 동안 쳐요. 그래서 계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빨리. 1, 2, 3, 4. 2, 3, 4, 3,
빠르치지 않으셔도 돼요. 틀리지 않고 박자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칠 수 있으면 돼요. 박자기는요, 72, 72에 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 72가 얼마나 빠른가 한번 선생님하고 가볼까요? Hand position, the same, 같고요. 오른손으로 시작합니다. 1, 2, 3, go! 라고 했을까요? 2를 칠 때 이미 1이고 2, 3, 4 4카운트 박자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2 잘 계산하셔야 해요. 이번 주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연습 천천히 열심히 하시고요. 메트로놈 박자기를 놓고 72로 안 틀리고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체크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안녕!